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매일 얻어터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선 중진위원인 민주당 이상민 위원이 탈당을 하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의 개딸당은 고쳐 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여기에 본질적으로 이낙연이가 이제는 제대로 정신을 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상황이 전개된다면 내년 총선 민주당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내년 총선 반드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 둘 중에 한 명은 끝난다. 친명, 비명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양승 전북 국립대 교수가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뜨면 이재명 진다. 국힘, 이재명당, 이낙연당, 국회 3분 지계. 이양승 칼럼. 이재명, 이낙연은 전략적 대체관계. 하나 죽어야 다른 하나 산다. 친명, 비명, 피 터지게 싸우게 됐다. 이낙연이 사는 길. 하늘에 태양이 둘일 수 없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하나가 뜨면 다른 하나는 져야 한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봉오리 냉가슴이었을 것이다. 그의 신당 행보를 보니 떠올려지는 고사가 있다. 유방과 향후가 대립하던 시절 한신은 유방 밑에서 대장군 노릇을 했다. 한신 옆에는 괴철이라는 책사가 있었다. 지금으로 치면 사령관 옆에 참모격이다. 한신은 제 나라, 지금의 산동지방. 한신은 제 나라를 장악하자 괴철은 그에게 독립을 권했다. 즉, 천하를 셋으로 쪼개 유방, 항우와 함께 나눠 가지라고 조언했던 것이다. 천하 3분 지계다. 그렇게 하면 평화가 도래한다는 논리였다. 정하겠다. 유방이 항우를 치면 유방의 배후를 한신이 칠 수 있다. 즉 어느 한 제후가 다른 한 제후를 치려 하면 제3의 제후에게 뒤통수를 노출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제후에게도 다른 한 제후를 공격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로 전쟁 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그 결과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평화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좌파는 도덕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평화는 도덕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전쟁 방지 메커니즘에 따른 결과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민족애가 아니라 한미 동맹에 의한 전쟁 방지 메커니즘인 것이다. 게임 이론의 내쉬 균형. 게임 이론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당시 괴철은 내쉬 균형에 대한 직관이 있었다. 내쉬 균형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가 바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 존 포브스 내쉬. 주인공이 바로 존 포브스 뇌시이다. 괴철은 직관적으로 남아 한 경기자의 전략 선택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모든 경기자들이 그 상호작용을 헤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전략들의 조합, 즉 내쉬 균형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신은 괴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기세가 올라
향후까지 멸망시킨 다음 유방에게로 돌아갔다. 괴철은 한신이 유방에게로 돌아가면 참수 당할 것을 내다봤다. 토사급행, 한신이 남긴 말이다. 그 말은 수천리 떨어진 동방예의지국 한국 정치권에서도 회자된다. 실은 한신을 죽인 건 유방의 부인 여치였다.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옹립하려는데 한신의 역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구실은 모반죄였다. 토사급행 면하려는 이낙연의 선택. 이낙연이 토사급행 신세를 가까스로 면했다. 그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윤영찬 위원이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이낙연 후보를 쓰시려면 좀 크게 쓰시라.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기시는 게 어떠냐라고 직접 제안했다고 한다. 옆구리 찔러 절박이었다. 당시 이재명은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고 한다. 그래놓고 막상 불리해지니 이낙연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민망함과 섭섭함에 체면까지 구겼지만 이낙연은 열심히 뛰었다고 한다.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 모두 아는 대로다. 대선 패배 후 개딸들은 이낙연을 배신자로 몰았다. 이낙연 때문에 패배했다는 식이었다. 가장 비열한 방법이 바로 패전 책임을 뒤집어 씌워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윤영찬 위원의 말을 종합해보면 친명계는 처음엔 이낙연을 따돌리더니 자신들이 위기에 몰리자 이낙연을 등판시켜 실컷 부려먹고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이낙연에게 모든 책임을 돌렸다는 것이다. 이젠 그를 이낙연을 사쿠라로 모는 중이다. 박힌 돌 이낙연과 굴러온 돌 이재명. 누가 봐도 민주당 적장자는 이낙연이다. 그는 전남 영광에서 태어나 DJ로부터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까지 3대째 민주당 짬밥을 먹었다. 박힌 돌이다. 사실 이재명은 동탁과 비슷하다. 외부에서 불려 들여졌다. 굴러 들어온 돌인 것이다. 그는 대선 패배 후 당 대표직에 오르며 순식간에 당을 장악했다. 이낙연은 당권을 소매치기 당한 느낌일 것이다. 여의도가 셋으로 쪼개지면 이낙연 신당은 의미가 크다. 거대 민주당을 반으로 쪼개 현 정국을 내쉬 균형 상태로 수렴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낙연 전 대표 혼자인 것 같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 떠올라 있는 빙산이 작아 보여도 수면 아래는 매우 크다. 지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반란표를 던진 이들이 있다. 물론 그들 중에 친명으로 전향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친명 전향은 그들의 맹약일 뿐이다. 게임 이론에서는 맹약도 전략이다. 쉽게 말하면 약속인 것이다. 잘 생각해보라. 이 세상은 약속으로 돌아간다. 계약도 약속이다. 실은 국가 경제도 모두 계약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문제는 신뢰다. 맹약의 신빙성이라고 한다. 인간은 항상 도덕적이지 않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게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계약에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걸도록 하는 것이다. 계약금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계약을 맺기 전에 신중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낙연 신당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간의 고차 방정식. 핵심으로 돌아가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위원들이 친명으로 전향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직 맹약일 뿐이다. 시각에 따라 그냥 말뿐일 수도 있다. 그들은 계약금처럼 뭔가를 걸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맹약, 즉 약속은 말 그대로 공허하다. 문제는 이재명과 친명 게스타포 그리고 개탈 홍위병들이 내부 반란자들의 맹약에 신빙성을 두느냐 여부이다. 이낙연 신당이 본격화되면 내부 반란자 신상들이 공개되고 수박으로 낙인 찍힐 것이다. 그들과 대체 관계에 있는 원, 외 위원장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서라도 낙인 찍기에 더욱 몰입할 것이다. 낙인 찍기만큼 쉽고 유리한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공천 칼 부림이 필연적인 이유이다. 개딸들 입맛대로 당원까지 개종된 마당에 그 수박들도 자위건 타위건 결국 이낙연과 행동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그게 덜 불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친명과 비명 간 헤아림이 거듭된 결과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균형 경로이기도 하다. 이낙연 신당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 상호작용의 결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당구로 치면 쓰리 쿠션이다. 자, 전북국립대학교 이양승 교수의 얼마나 명쾌한 이 칼럼입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반드시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